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예고를 좀 해드린 것처럼 오늘 또 오건영 부장이 출연하시는데 우리 3프로TV와 함께 네. 정말 큰 또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오늘 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시도록 해야죠. 우리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 부부장이라는 제도 참 어색하다. 부부장이요? 아니 북한 생각나잖아. 부부장 동지. 부부장은 진짜 북한 아니면 중국 쪽인 느낌이네. 그러니까. 네. 아주 신하는 애. 떼버립시다. 부장으로 그냥. 그냥 가는 거죠. 부부장입니까? 부장님 네. 불편합니다. 자, 여튼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또 아주 즐거운 네. 또 행복한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서점마다 다 이제 베스트셀러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올해 책 저희 많은 분들이 아마 또 투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Book of Year Yes 24 부의 시나리오 오건영 부부장님의 네. 이 책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묵직한 상패를 네. 여러분께도 대신해서 네, 원래 예스24 예스24 사장님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도 엄중하고 해서 오지 마라 그랬지 내가. 아주 그냥 묵직하면 네. 들어보세요 이거. 어차피 우리는 못 들 사람이니까. 우리가 거 우리라고 그럽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네. 그래 그래. 오건영 부장 대표이사 네. 김석환. 어 뭐야? 미래셋 우리 김석환. 예스24 대표이사 김석환 하고 꽃다발 좀 드리고. 아, 상패를 저희가 대신 그리고 여러분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박수.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니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 팬분들이 이렇게 그 성원해 주셔서 된 거 아니에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예. 저기 일단 되게 부족한 실력이고 또 이렇게 책도 이렇게 졸지어를 썼는데 이렇게 네. 많이 좀 과분하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들을 좀 많이 전해드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좀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저의 능력보다는 이게 또 많이 이제 과분한 사랑을 해주신 거니까 독자분들한테 3프로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한테 책을 한 100권 정도만 좀 재량으로 좀 선물을 좀 해주시면 어떤가 예, 그렇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아 부의 시나리오. 네. 아, 이 책을 독자들에게 100권, 200권 드리겠습니다. 200권. 아 감사합니다. 네. 부의 시나리오 그 올해 나온 책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200 받고 100 더 치니? 200권. 200권을 여러분들 저희가. 좀 이따 공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네. 해주시면 네. 내가 집으로 여러분 딱 우성을 해드리 양장본으로 그죠? 아 네, 저거 네. 껍데기 딱딱한 거 딱딱한 걸로 네. 감사합니다. 200권 드리겠습니다. 200권. 아, 우린 뭐 스케일 있잖아. 100권 갖고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정프로는 참아줘. 딱까지만 할게. 200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같이 좀 나눠야지.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좀. 네. 제가 빨리... 따로 공지해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강의합시다. 네. 네. 오늘 우리 또 최근에 뭐 연준 얘기도 워낙 또 있고요. 또 터키 리라 얘기도 지금 뭐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께 한번 쭉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이제 그 최근에 그 지난주에 뭐 이제 뭐 일주일 전 날씨 얘기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이제 FOMC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영란은행이죠. 이제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깜짝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이 좀 재밌는 게 지난 11월 달에는 영란은행이 이제 먼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내지는 이제 테이퍼링을 먼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영란은행 총재 이제 베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시장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우리 중앙은행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금리 인상이나 왜 알아서 소설을 쓰냐.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11월 달에 완전히 진정을 시켰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다들 그래서 아 이번에 그냥 가겠네 금리 인상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깜짝 금리 인상을 한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페이크를 양방으로 준 겁니다. 11월 달에는 좌측으로, 이번 달에는 우측으로 줘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영국 중앙은행의 행보 자체가 시장의 기대를 두 번이나 이제 뒤집어 엎어버렸던 네.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시장의 기대를 뭔가 조금 좀 흔들어 놨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이제 그러면 FOMC가 남게 되는데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 이제 그럼 지난 주에 이제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 전체적으로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왜 속도를 이렇게 빨리 가져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설명해 드리고 어떤 이제 정책들을 발표했는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 마이크가 좀 이상한가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조금 올려가지고. 예.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지금 중앙은행들이 처해 있는 게 좀 상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중앙은행은 성장하고 물가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예. 성장하고 물가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요. 이제 성장 극대화와 물가의 안정이겠죠. 근데 지난 이제 10여 년 동안은 물가가 올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항상 뭐하고만 싸웠냐면 저성장이라는 적하고만 싸웠어요. 이 괴물하고만 싸운 겁니다. 네. 이 저성장이라는 괴물이 워낙에 세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돈을 들이부어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성장이라는 괴물하고 함께 싸웠고 물가라는 건 올라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독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저도 이제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일단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장이 굉장히 올해 3, 4월까지는 굉장히 강하다가 네. 그 이후부터는 3, 4월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방향성이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성장이 살짝 눌리는 듯한 모습이 이제 보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와 이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움직일까? 성장이 안 나오는 걸 바라보면은 추가적인 부양을 해줘야겠죠. 추가적으로 돈 풀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물가를 바라보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을 바라봤었을 때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물가를 바라봤을 때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니까 사실상 이게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이렇게 간 겁니다. 뭐냐면 물가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버려요. 그러면서 이 괄호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일시적이란 얘기죠. 일시적이란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거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페이크니까 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가 오르는데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끊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성장에 포커스를 두면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연준에서 굉장히 완화적인 모습을 보였죠.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보면 올해 상반기 보면 테이퍼링을 하려면 아직 시간 한참 남았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한참 멀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실제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는 이런 괄호를 쳤던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시적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번 FOMC에서도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물가라는 애가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냥 놔두고 싸우잖아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연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이제 연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그 대중이라고 생각하면 바라보시죠. 네네.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딱 보면은 성장이 둔화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금리 인하 했는데 뒤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죠. 와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럼 뒤에 소리 듣고 깜짝 놀라죠. 아 금리 인상 이러는 거죠. 금리 인상 이랬더니 앞에서 성장이 또 와 다가오는 거고 성장이 우르르 무너지고 성장 무너지는 거 바라보면서 다시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못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막 당황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리더가 유일하게 물가의 파수꾼이자 전 세계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리더가 갈팡질팡하잖아요. 네, 힘들죠.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신뢰가 주저앉아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의 이슈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태기를 빨리 해줘야 돼요. 어떤 태기를 해줘야 되냐면 양방향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적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양쪽으로 전선을 늘려봤자 답이 안 나오는 게 서로 모순되는 적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빨리 한쪽을 갖다가 제압을 해버린 다음에 다른 쪽을 갖다 제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잖아요. 자, 근데 성장을 제압하러 가봅니다. 먼저. 네. 근데 아, 이 성장이 신속하게 제압하는 게 핵심이죠. 어느 한쪽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다른 쪽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성장을 바라보니까 와, 얘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참호전이에요. 장기 참호전. 왜냐면 10년 동안 싸웠거든요, 얘하고. 근데 일단 만만해 보이진 않죠.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성장이 죽는 거랑 싸운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랑 싸워주는 거예요. 탄탄한 성장이 계속 나오게 계속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이제 참호전이라서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뒤쪽을 보니까 물가가 보여요. 얘도 물론 만만치는 않지만 지난 몇 년간 싸워봤을 때는 그나마 얘가 빨리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얘가 고질병이 되는 게 문제예요. 이 고질병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당뇨나 이런 것도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듣게 되는데,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들 듣게 되는데, 이런 거 한번 걸리면 큰일 난다, 관리 잘해라. 걸리면 어떻게 된대요? 완치가 안 된대요. 완치가 안 되면요? 그 성인병이죠, 성인병.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그렇죠. 그 완치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힘들거나 이럴 때마다 다시 언제든지 찾아온다. 나중에 평생 친해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 레벨을 넘어가지고 고질병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가지고, 여태까지는 안 보이던 애가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가지고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저는 돈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해야 되는데 밤을 셀 때마다 무릎이 아파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무릎이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이제 의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 오던 고질병이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고질병이 돼버리면 앞으로 얘하고 싸워야 되는 그 장도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장도를 가야 되는데 얘가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를 지금 신속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부터.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전략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쓰는 방법이 평소에는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완벽하게 무시를 해버려요. 시장 원리 어긋나고 개입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 이게 굉장히 강해서 웬만하면 그냥 무시를 때리거든요. 그걸 영어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benign neglect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해석을 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해석을 하면 관대한 무시 이제 이렇게 해석한 양국말로 이제 어색한 말. 저 비나이라는 단어가 그 의사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거 나오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나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도 괜찮아 이런 건데, 비나인 니글렉트에서요 한 순간에 확 돌아버립니다. 이거 아니네. 딱 이렇게 되면은 물가를 잡는데 아주 독이 올라버립니다. 그럼 독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빠르게 다가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오는 게 고질병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기대가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물건값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럼 계속 미래의 것을 미리 사요. 물건값이 오르기 전에. 그럼 미래는 안 사도 되잖아요. 그때도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미래의 것을 땡겨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는 건 기대 자체는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기대를 깨뜨리는 무언가에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영란은행 말씀드리면서 두 번이나 기대를 확확 꺾어버렸다는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것들이 기대를 꺾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빠르게 가면 돼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보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8월 달에 제가 와서 이제 잭슨홀 연설 말씀드릴 때 연내 테이퍼링 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바꿨어요. 이게 연내 테이퍼링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연내 테이퍼링을 갈 것 같다고 하니까 시장이 흔들리다가 아 괜찮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테이퍼링 속도 올린대요. 흔들릴 것 같다가 좀 안정될 것 같으면 금리를 내년에 한 번 올린대요. 괜찮을 것 같으면 두 번 올린대요. 이번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세 번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소화할 것 같잖아요. 그럼 한 레벨씩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적응하는 이렇게, 순간 다시 새로운 걸 던진다고요? 네, 그렇죠. 시장이 적응하는 것 같으면 그럼 한 레벨씩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8월 달에는 테이퍼링 연내, 9월 달에는 테이퍼링 속도 올라갈 수 있어. 10월 달에는 내년 말 금리 인상, 11월 달에는 두 번 인상. 요번에 점도표 찍힌 건 세 번 인상 찍히죠. 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인 니글렉트에서요. 스탠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는 거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못 꺾으면 고질병이 되는 거죠. 고질병이 되면 얘하고의 이 엄청난 지리한 싸움, 장기전을 해야 되잖아요. 참호전을. 이 참호전에서 얘가 항상 발목을 잡아버리게 되죠.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쓰는 방법은요. 지금은 속도를 갖다 최대한 빨리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단 어떤 게 있냐면 시장의 기대보다 약간 더 강하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시장을 깨뜨리기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보다 약간 강하게. 그러니까 시장 한번 던져본 다음에 시장이 소화하는 것 같으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진전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FOMC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FOMC 첫 번째는요. 테이퍼링 속도를 갖다가 올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 150억 달러씩 줄이던 걸 이제는 300억 달러를 줄이는 걸로 얘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300억 달러씩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1200억 달러에서 두 달 동안 150씩 줄였거든요. 네. 그럼 두 달 동안 150씩 줄였으니까 300억이 줄었죠. 그러면 1200억에서 300억이 줄었으니까 현재는 900억입니다. 네. 그러면 300억씩 내년에 줄이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1, 2, 3월 세 번만 줄이면 3월 말이면 끝나죠. 예, 종료가 되겠죠. 3월 말이면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에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테이퍼링이 종료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빠른 거긴 한데 그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 한 50%가 좀 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달에도 금리 올릴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이번에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나왔으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테이퍼링을 한 기자가 이제 이 질문을 해요. 조금 더 앞서 나가가지고 테이퍼링을 하는 중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나요? 이걸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금리 인상도 가능하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파월이 아 네버. 네,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3월 이후를 바라보는 게 일단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이 점도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개인들의 견해를 밝히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22년에는 세 번 인상을 하겠대요. 와, 23년에는요 세 번 인상을 하겠답니다. 24년에는요 두 번 인상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총 합치면은요 여덟 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0에서 0.25니까요. 여덟 번이면 0.25식이잖아요. 그럼 2에서 2.25%까지 찍히겠죠. 그럼 중간 값으로 하면 이 가운데니까 2.125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이제 밀어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단순 참고다. 어떤 예언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아니라 단순 참고다. 근데 참고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거예요. 아까 전에 영란은행 얘기를 처음에 좀 해드렸을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번엔 금리를 좀 올릴 것 같아 라고 11월 달에 생각했는데 금리를 안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달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연준에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두 번이나 세 번도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점도표를 세 개를 찍었죠. 이게 뭐죠? 세 번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예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네, 그러면 시장이 앞서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 세 번째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렸냐면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인데요. 요걸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가 뭐냐면 양적 완화를 갖다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금리를 처음에는 인하를 했어요. 0%까지. 금리 인하를 0%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그런 다음에 0%까지 낮춰도 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냐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월 1200억 달러씩 들이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럼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면 마찬가지 이걸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돌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1200억 달러씩 주던 걸 갑자기 확 줄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줄이는 거라서 이게 어려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단계에 와 있어요. 네. 그럼 테이퍼링이 끝나면 더 이상 돈을 안 주게 되죠. 0으로 줄어들이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엔 뭘 하게 되냐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중앙은행이 뭘 하냐면은 돈 국채를 사면서 장기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찍어서 뿌려주고 있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양적 긴축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사면 이제 요 좀 지울게요.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 중앙은행의 고간이 있습니다. 고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고간이에요. 고간에
국채를 사잖아요. 국채를 사면서 현금을 뿌려주면은 국채가 이렇게 쭉 쌓여요. 월 1200억 달러씩 쭉 쌓여요. 그런데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잖아요. 네. 테이퍼링은 뭐냐면 이렇게 쭉 쌓이다가 이제 조금씩 덜 쌓을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곡선이 증가하는 곡선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그럼 테이퍼링이 끝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옆으로 가요. 더 이상 이제 이 테이퍼링이 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사들이지 않으니까 국채를 사면 돈 안 뿌리니까 그럼 이제 옆으로 가요. 이게 평행선으로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사놨잖아요. 이제 긴축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들였던 국채를 팝니다. 그러면 국채를 팔면서 시중에서 뭘 빨아들이냐면 현금을 빨아들이겠죠. 네. 이게 그래서 긴축 방법이에요. 쭉쭉 현금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돈을 풀어주는 이게 양적으로 완화를 한다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줄이는 거잖아요. 줄이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적으로 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국채를 팔면서 현금을 시중에서 땡기기 시작을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매월 500억 달러씩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달러어치의 곳간에서 5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사가지고 국채를 딱 들고서 시중에 확 던지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 던지면서 그 국채를 갖다가 팔면 파는 거니까 주면서 현금을 쫙 빨아들이는 예,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양적 긴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대차대조표에 보면 자산 사이드 있잖아요. 자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자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1월 달에는 조금 더 나아가게 될 텐데 이걸로도 간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기 재투자를 갖다가 종료하는 겁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국채를 막 샀어요. 국채를 막 샀는데 일부러 들어가지고 확 던지는 거죠. 시장에다가. 파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팔지 않아요. 굳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채권이 만기가 되는 놈이 있겠죠. 아, 정기에도 만기 되는 놈이 있겠죠. 네. 그러면 만기가 되면 아, 이거 만기 됐는데 한 달 준 다음에 다시 그냥 현금을 쫙 빨아들여요. 원래는 만기가 된 애를 비슷한 애로 갈아낄 수 있거든요.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종료를 하고 만기 재투자를 종료를 하고 시중에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애들만큼만 현금을 빨아들여요. 매월 얼마씩 이런 약조를 하지 않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양적 긴축을 하는 거죠. 시장 매각. 네, 그렇죠. 매월 500억 달러씩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기 재투자는 하는데 대신에 만기를 갖다가 짧게 가져가요. 이게 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죄송한 비유인데 정 프로님한테 이제 돈을 빌려드렸어요. 네. 돈을 빌려드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을 빌려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쓰시겠대요. 1년을 빌려드렸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개월로 연장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1년 만기가 된 채권을 팔면서 원래 1년짜리를 다시 사야 되거든요. 네. 1년 동안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6개월로 줄이는 겁니다. 왜?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거죠. 언제든지 빠르게 빨아들일 수 있게.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만기 재투자를 갖다가 하긴 하되 전체적인 채권의 만기를 짧은 걸로 갈아끼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쓰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제일 처음이 대체적표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B부터 시작하진 않을 것 같아요. B가 제일 세거든요. 그냥 갖고 있는 거 확 던지면서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건 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A나 이제 C 정도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C가 아무래도 좀 가장 좀 뭐랄까요? 약간 이제 덜 불맛 세트, 마일드 세트, 순한 맛. 요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중간 맛. 보통 맛. 요게 이제 B가 이제 매운 맛. 아마 이제 요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보면은 계속 단계를 갖다가 테이퍼링의 속도를 늘리는 것도 그렇고 금리 인상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그렇고 네. 계속 단계별로 간을 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훅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눈치를 보면서 괜찮아 보이면 조금 한 번씩 싹싹 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연준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가 테이퍼링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올라갔다라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대체대조표 축소에 대한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아마 이제 특히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1월 달에 FOMC가 있고 그다음에 3월 달에도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음 달 정도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보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확인할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언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하여튼 뭐 그 양적인 긴축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이제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그 다음에 뭐 성장 둔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장기적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근데 지난 뭐 10년 이상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었잖아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안 나오는 거를 걱정했었는데 지금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을 연준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네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비나인 이글렉트 그러니까 관대한 무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확 돌아서게 될 때는요.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제 이런 생각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17년도 18년도로 거치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코인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가는 장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개인들의 코인 투자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는요. 연준에서도 코인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규제를 하는 순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슈도 있고 규제를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시장에 자기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너무 작은 시장 일일이 다 하나하나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코인 가격이 그때 당시 이제 1코인당 비트코인 하나당 이제 제 기억이 2만 불인가를 넘어서니까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코인의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달러 이제 뭐 그때 달러 패권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게 결국엔 정상적인 화폐 질서에는 위협이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인식을 가져가니까요. 2018년도 초부터 뉴욕 연은 총재가 그때 당시 너들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언급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G20에서도 막 쏟아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보면 지난 2008년도, 2011년도, 15년도, 18년도 네 차례에 걸쳐서 올라왔었거든요. 네. 물가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오는 걸 보고 물가다! 한 다음에 잡으려고 딱 가니까 그냥 눈사람처럼 훅 녹아버려요. 너무 약했던 거죠. 뭐지?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쭉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지만 그렇게 탄탄한 층이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과거를 통해 배우잖아요. 누구도 자기가 살았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를 통해 배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네 차례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이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은 그때 옛날에 그 강력했던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이제 어떤 수사가 붙게 되냐면 이 레토릭이 붙는 거죠. 일시적.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이제 방만하게 본 면이 좀 강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머스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연초에 이제 경고했던 건 뭐냐면 좋다. 너희들이 뭐 일시적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말이요? 하니까 이 얘기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이 너네인데 그냥 이거잖아요. 딱 한 명. 적진을 갖다가 망을 보는 애가 딱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유 얘네 안 와요. 안 되면 뒤돌아 앉아있는 거죠. 이것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이건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를 깨뜨리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네. 저렇게 이제 뭐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도 인상한다 그러고 양적 긴축까지도 이게 사실 3종 세트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긴축적인 모드로 할 때 3종 세트가 다 언급이 되는데 금리는 왜 안 오릅니까? 아, 미국의 장기 금리 지금 예. 1.4 거기서 그냥 거의 딱 붙어 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1.3대까지 빠지기도 하고. 네. 왜 그러죠? 올라야 되잖아요. 네.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 해주신 건데. 네. 조금 이제 제가 요거 좀 설명을 좀 이게 조금 네.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채권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시죠. 갈게요. 네.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금리에는 두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 단기 금리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금리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이 금리 상승도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한번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단기 금리가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 얘는요. 중앙은행하고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이제 이게 줄 써도 되죠? 이거. 네네네.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이게 네. 뜨거워져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줄이잖아요. 네. 이 줄인데 이 줄 중에서 이 줄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은 요게 요 끝이 맨 끝이 하루짜리 금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게. 근데 요 가운데가 한 달, 그다음에 중간 정도가 한 5년, 그다음에 맨 끝이 1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줄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중앙은행은 줄의 한쪽 끝 초단기 금리만을 딱 조절하는 거거든요.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줄 끝까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제가 이 끝을 갖다 확 들어올리면 이 맨 끝은 올라가진 않지만은 저하고 가까이 붙어있는 이쪽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단기 금리죠. 그렇죠. 이게 단기 금리죠. 그래서 결국엔 이겁니다. 초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이니까 얘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단기 금리는요 직접 적용 영향을 바로 받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미국 2년 금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 조금만 더 나가면 장기 금리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예금을 할 때 물어봐요. 1년짜리 정기예금 얼마예요? 그랬는데 이제 1.5%입니다. 딱 이래요. 그럼 3년짜리는요? 하고 물어볼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3년 묶으면 금리가 더 높아질 거라는 네.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일단 돈이 묶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위험이죠, 그게. 그렇죠.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죠. 더 많은 금리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장기 금리는 뭐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금리에다가 플러스 리스크를 반영을 해요. 요걸 같이 반영을 해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요 틀 갖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인상합니다. 단기 금리를 인상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경기가 좋아서 인상하잖아요. 단기 금리를 인상했더니 장기 금리가 더 뛰어요. 와. 왜냐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제의 성장이 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장기 금리가 막 뛰는 거죠. 그러면 단기 금리는 뛰지만 장기 금리가 더 뛰죠. 그러면 은행들은요. 단기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서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네. 그러면 단기로 자금을 끌어올 땐 낮은 금리에 끌어오는 게 좋죠. 덜 오르잖아요. 근데 장기 금리는 높죠. 대출해줄 때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은행이 되게 좋아요. 게다가 경기가 좋으니까 대출도 많이 뿜어나가죠. 은행주 올라가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금리 올라가면 은행주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 1번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주 아름다운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2006년 7년에 우리나라도 은행주 날아갈 때 있었어요. 이런 그림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기 금리는 올리거든요. 근데 장기 금리가 내려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지? 그럼 보세요. 단기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하고 성장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 금리를 올렸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다른 쪽이 깨져나갈 거란 얘기죠. 이거는요.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올렸을 때 성장이 깨질 거야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깨질 거야라는 그런 시장의 비관을 반영하게 됩니다. 너 지금은 열심히 올리지만 결국은 그렇게 올리면 나중에 다 다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2번 시나리오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단기 금리를 올리는데 장기 금리 내려오죠. 장단기 금리 차가 줄죠.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단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 마진이 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은행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은행주 분석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럼 이거는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어제가 그랬어요. 오늘 새벽이죠.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도 단기 금리도 내려오고요. 장기 금리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 이러냐면요. 중앙은행을 못 믿을 때입니다. 왜 못 믿냐면 이런 거죠. 그만큼 올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2년도에 3번 올린다고 하죠. 네. 23년도에 3번 올린다고 하죠. 네. 24년도에 2번 올린다고 하죠. 그죠? 그럼 총 8번 올려요. 3년 동안. 그죠? 그러면 이 전에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 한번 보는 거죠. 언제 있었냐면 04년도에서 06년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이때 1%였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다 이제 금융위기를 만났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시작됐냐면 15년도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15년도에 한 번, 16년도에 한 번, 17년도에 세 번, 18년도에 네 번 올렸어요. 이걸 쓴 이유가 있겠죠. 요걸 한번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9번이죠. 그러니까 15년도에 성장이 강하게 나올 때 지금보다 부채가 적을 때 9번 인상하다가 18년도에 마지막 12월에 인상한 다음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19년도에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네. 9번 인상을 못 견뎠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 8번이잖아요. 이거 4년에 걸쳐서 9번인데 3년에 걸쳐서 8번이죠. 지금 이제 이때보다 그러면 과연 부채가 적은가? 상황이 더 좋냐? 그렇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저렇게 갈 수 있어?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제 오미크론이 뭐 완화됐다 이제 이런 저는 이제 오미크론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학적은 제가 뭐 일천하니까 지식이. 근데 어제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이 너무 세게 생각을 한 너무 앞서가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생각. 그다음에 연준이 그 점도표에다 그렇게 찍어놨더라도 저 정도까지 할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 겁니다. 점도표는 뭐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바뀌죠. 15년도에도 바뀌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가 움직이는 게 세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막 계속 바뀌어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번 정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건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저거 저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실물 경기를 깨뜨릴 것 같은데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하나. 두 번째는 너네 이제 3번 케이스죠. 너네 진짜 내년에 3번 그다음에 과연 3년 동안 8번 올릴 수 있겠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시장의 냉소? 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어쨌든 뭐 저렇게 그 뭘 하고 있는 긴축으로 하고 있는데 네.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전혀 네. 반대방이 나오죠. 네. 네? 네. 이게 근데 계속 역사가 되풀이된 것 같아 보니까. 네. 이게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성장 사이클이 달라지는 게 첫 번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미국의 성장이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성장이 주저앉으면 글로벌 성장 자체가 휘청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어딘가에서 이걸 메워줘야 돼요. 그럼 어디서 이걸 메워줬냐면 그때 당시 중국이 뭐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경기부양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돼가지고 2011년도에는 차화정 우리나라에서는 차화정 나라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그때 당시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때 중국이 피치를 크게 끌어올린 거죠. 근데 중국이 여기서 무리를 많이 했죠. 부채를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가보면 어떻게 됐냐면 너무 무리하셨던 중국은 12년도, 13년도를 거치면서 계속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한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으로 보태주는 사이에 이제 계속 양적 완화도 하면서 이제 체력을 키운 거죠. 그래서 13년도에 테이퍼링 하면서 13년도 이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중국은 12, 13년도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13년도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이클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이클이 내려오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이클이 올라오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둘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미국은 15년도 되니까 이거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완화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양방향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되게 크게 흔들렸었던 그때 네, 그런 기억이 위안화 네. 초약세 네, 그렇죠. 되고 네, 그게 첫 번째 그 사이클의 어긋남이 그때 첫 번째 있었던 거고요. 네. 두 번째 어긋남이 있었어요. 어떤 때가 있었냐면 작년을 물어보시면 그 작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에 정확하게 시장이 언제부터 흔들렸냐면 뉴욕 증시 기준으로 2월 19일부터 흔들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코로나는 먼저 상륙했거든요. 제일 코로나가 먼저 시작됐던 게 중국이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1월 말에 중국 증시가 그때 이제 중국 그 설날이 춘절이잖아요. 춘절. 네네. 춘절이 끝나자마자 8%가 하락하면서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먼저 흔들리면서 시작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중국이 먼저 돌아서요. 네. 다른 나라들 작년 7월, 8월 보시면은 돈 푸느라고 여념이 없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8월부터 더 이상의 완화를 중지하고 이때부터는 경기 긴축, 예, 긴축이라기보다는 완화 정책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테이퍼링은 이미 1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부터 제일 먼저 돌아선 거죠. 다른 나라들에게 주저앉고 있는데. 네. 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최근에 보면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이제 소비가 줄기 시작해요. 중국의 소비가 줄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사이클이 내려오는 사이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경기 부양을 세게 하니까 성장이 올라오는 사이클인 거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돈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오고 성장까지 올라오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고질병되기 전에 한 스텝씩 더 빠르게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쪽이 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무섭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 청프로님 금리 올려버리면 자본이라는 건 이동. 그렇죠.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무섭죠. 자본 유출이 나타나는 건. 15년도에 한번 자라봤잖아요. 그럼 이번에 소뚜껑 나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첫 번째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가만히 있으면 이제 헝다 사태가 이제 제 생각에 그걸 좀 빠르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성장이 주저앉는 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갖다 계속 이렇게 메워주면서 확 주저앉은 걸 조금씩 이제 각을 갖다 이렇게 낮춰주면서 덜 주저앉게 만들어 왔던 건데, 이걸 갖다 메워주는 이 완충장치가 조금 이 버퍼라고 하죠. 이 쿠션이 조금씩 이제 사실상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자니 저쪽에서 금리 인상의 스피드를 되게 빨리 가져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돈을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고,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성장이 빠르게 둔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니까 다들 절 쳐다봐요. 뭐 선물 주세요 빨리.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이 무서우니까. 근데 계속 못 주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경기 부양할까 말까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참다가 지금 어떤 걸 했냐면, 12월 아마 제 기억에 6일이었을 겁니다. 지난 6일날 중국이 6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순, 12월 중순에 15일 정도였을 겁니다. 재대출 금리라는 걸 인하해요. 그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네. 재대출 금리라는 게 인하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죠. LPR 금리라는 걸 인하해요. 이건 실질적인 대출 기준금리예요. 사실 좀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LPR 금리라는 걸 인하해요. 그것도 얼마 인하했냐면 0.05% 인하해요. 네, 저희 1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두 개가 있는데, 1년짜리는 0.05% 인하하고 5년짜리는 인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5년짜리는 와해 인하 안 했는데, 이유는 얘기하지 않지만 5년짜리가 뭐하고 연동돼 있냐면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모기지. 예, 모기지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인하한다는 얘기는 얘네 결국 답 없으니까 부동산 부양하네? 이 느낌을 주게 되겠죠. 이건 싫은 거예요. 이걸로 부채가 늘어나는 건. 부동산을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근데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뭔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소심하게 1년짜리 LPR이라는 대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와, 얘네가 딜레마에 빠져있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진 않네. 이 느낌이 첫 번째 있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 짓을 세 개를 연달아 패키지로 터뜨리죠. 느낌이 어떠세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세 개를 왜 연달아 했을까? 급하네. 느낌이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건 뭐냐면, 와, 선물 주니까 좋다가 아니라 급한가? 어려운가 봐.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태연한 척하지만 태연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되게 딜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쫄려요. 근데 쫄리는데 태어난 척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손에 등에 땀이 막 있는 대로 젖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리가 떨리는 거죠. 곁땀 봤어 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세요. 그럼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결국 별카도 없고 막 이 생각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지준율 인하했을 때는 장이 환호했잖아요. 네. 근데 LPR 금리 조금 낮추니까 실망하더라고. 네, 성장에 대한 분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치도 미온적인 것 같고. 네. 오히려. 네. 어중간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볼 게 뭐냐면, 다음 달에 이제 춘절이잖아요. 춘절이 되면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이제 이게 현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보통 돈을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해주느냐가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성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주저앉는 걸 방어해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쓸지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시간이 네, 한 뭐 47분이니까 네. 한 4, 5분? 5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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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가 이제 카드가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 두 번째는 카드도 많지 않지만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는 뭔가 좀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가 굉장히 크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다음 달에 보면은 1월 달에 이제 춘절 연휴 때 네. 중국의 현금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미국은 테이퍼링의 속도를 150억 불에서 300억 불로 빠르게 가져갈 겁니다. 이게 만났을 때 중국이 이제 과연 어떤 정책을 쓰게 될까? 중국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미국 같은 경우도 무언가 이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은 좀 해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위안화 환율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렸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같이 네.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근데 네. 이러다가 막 이제 뭐 중국도 좀 뭐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못 내고 네. 네. 왜냐면 부동산이 화급하지만 또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네. 없 그런 얘기잖아요. 네. 미국은 굉장히 긴축 모드로 가고 네. 그러면 엄한 데서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터키 같은 거?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터키도 사실은 네. 드려야 될 이게 그 예금 보호가 들어간 건데 이것도 되게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틀만 좀 그려드릴게요. 네네네. 어떤 틀인 거냐면 지금 이런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고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되게 이제 자산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건데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지나요?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 얘기 누가 못하냐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이 세면 괜찮아요. 제가 대출금리 1% 오른다고 20% 오를 것 같은 자산을 안 사면 안 되죠. 먹을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속도보다 성장이 세면 되네요. 쿨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장이 모두한테 똑같은 게 아니죠. 뭐냐면 이 성장이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뭘로 분류가 되냐면 미국의 성장하고요. US형 성장하고 US가 아닌 지역의 성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성장이 미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을 잘하니까 성장이 세게 나올 수가 있죠. 얘 견딜 수 있을 만큼. 근데 얘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죠. 이 길이보다 작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클래스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세 명인데 정프로님이 제일 공부를 잘하세요. 네. 수학 클래스입니다. 너무 너무 잘하시고 네. 이제 소장님이 이제 중간이시고 제가 제일 못해요. 근데 선생님이 정프로님을 좋아해서 정프로님만 바라보면서 정프로님이 이해하시는 순간부터 수학을 계속 그 진도를 막 나가는 거예요. 네. 저는 책 덮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소장님이 좀 천천히 덮으실 거고 저는 이제 업지죠. 아 이거 아닌가. 바로 그렇죠 바로 덮어야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이 누구냐면 페드죠. 연준이죠. 연준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왜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하거든요. 미국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의 피치를 올려버립니다. 네. 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쪽은 그야말로 성장다운 나오는데 굉장히 사면초가죠. 교실을 튀쳐나가죠. 그렇죠. 터키 같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줘야 돼요. 금리를 인하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미국에서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서 스피드를 올려가려고 해요. 그럼 이런 데서 금리 인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그거죠. 상관없다. 가자! 해가지고 금리를 쫙 인하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본 유출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럼 돈이 쫙 빠져나가게 돼요. 터키의 자산을 팔고 터키 리라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버리죠. 그럼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터키 예금자들 입장에서도 터키 리라화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를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디 있냐면 터키 은행에 리라화로 예금이 돼 있어요. 그럼 예금자들이 그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리라화 빼줘. 은행에서 한꺼번에 빼줘. 네. 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은행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그 예금자들한테 환 손실만큼 환율에서 나오는 손실만큼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제압을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 아니냐 이제 이건 좀 사실 설명이 길어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그 네. 시간 좀 내가지고 와서 다시 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표하고 터키가 달러당 18리라에서 12리라까지 올랐어요. 약간 안정이 좀 되긴 했습니다. 놓쳤네. 네? 네 그런 거. 체크 해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놓쳤어. 터키 집 사러 간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안정이 될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가 뭘로 보상해 줄 건데 네. 이 얘기가 이제 그게 이제 신뢰 떨어지고 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네. 자, 어쨌든 오근영 부부장, 아이고 올해 한 해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네. 또 뭐 개인적으로는 또 작년에 의해서
네? 올해 책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부의 시나리오. 네,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차원 높은 네? 네, 한 차원 높은 네, 3% 구독자와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네. 부족하게 뭔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그리고 올 한 해 저희와 함께 쭉 좋은 콘텐츠. 아, 그리고 출판 사장님이 지금 카톡 왔는데 네. 저기 진열된 양장본 있잖아요. 네. 저거는 기념으로 한정판으로 찍은 거라서 아무것도 요걸 볼 요.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아, 껍데기만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더 캐주얼하고 좋아 갑자기? 저거는 저걸 한정판으로 2,000부 네. 만들어가지고 네. 없대 그래서 아 나보고 아 갑자기 이렇게 자기 못하냐고 저 출판 사장이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200개씩 막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비용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저 양장부는 또 그 싸움 나면 또 맞아. 무섭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거는 대부분 네. 라면 끓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네. 던지고 그러면 큰일 나요. 맞아. 네. 소프트한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